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. 하룽방가. 왜 저래? 하룽방가!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예요? 자연인데 도시. 아, 자연인데 도시인. 약간 생긴 걸로 하면 제가 도시인이죠? 머리 스타일이 아, 좀 반대야 오늘은. 2만 원짜리인데. 이철 헤어컬과 어떻게 된 거죠? 이철 선생님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? 몰라요. 웃는다고? 자, 그러면 도시인을 두고서 게임을 할게요. 자, 오늘의 게임은 금지어 게임입니다. 서로 적어야 돼, 금지어를? 아니요. 아, 준비가 돼 있구나. 네. 오케이. 보안이 생명이에요, 이런 건.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? 평소 일상 대화처럼 일상 대화를 해야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. 네. 인정하시죠? 예를 들어 상식 배틀을 한다거나. 할까요? 컵에 차가운 물을 담으면 유리잔에 바깥에 이렇게 이슬이 밀려. 좀 재밌는 걸로 합시다. 시사 이슈를 가지고 얘기해봅시다. 제일 최근에 뉴스 보는 게 뭐 있어요? 감이 안 오네? 네? 저도 가요. 아, 저 유도가 너무 어려워요, 이거는. 저도 어려워요. 쟤를 여기 불러서 할까요? 그래야 뭐 이 상태가. 아니, 민지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둘은 아예 없으니까 왜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불러가지고 셋이서 약간 일상 대화 하는 것 같아요. 그래? 뭐요? 오라고, 오라고. 오라고요? 네. 경기도 실패. 저는 오늘 도시. 오늘 좀 자연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아가씨 아니에요? 호캉스 온 아가씨 아니에요? 아가씨? 첫 번째 음식은 샐러드 대 모종입니다. 진짜 모종? 콜라가 있으니까 이쪽에 시원하게. 냉수요? 네. 냉수 마찰 한번 당해볼래요? 야, 맛있겠다. 저는 그럼 일단 상추 먼저 먹어볼게요. 삽도 들어가지도 않아, 이씨. 이렇게 닦아서 먹으라고요? 상추 어딨어요, 자연인데. 농약 안 친구야, 그거. 하나만 넣어서 같이 먹어봐. 하나 먹어봐. 아, 그거 줄게, 하나. 상추 맛있네? 개쓴데? 야채가 좀 써. 쓴 정도가 아닌데? 내가 잘못 먹었나 모를? 이건 또 다르네. 안녕하십니까. 코크가 맞아요? 더 어? 오렌지 주스 느낌이었는데. 아, 어? 진짜 아메리카는 요즘 샐러드에다가 코크 먹어요. 아씨, 진짜 씨. 그거 어떻게 알아요, 당신이? 네? TV에서 봤수다. EBS 채널에서 이씨. 야,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거야. 갓 채소를 따서 먹는데. 야, 개써 이 멍청한 씨. 먹어봐 이씨. 포메이드 하나 줄게. 그래? 먹어. 맛있게 먹어봐. 완전히 프레쉬해.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토마토를 준 게 지가 토마토를 안 먹어준 거였구나. 토마토 안 먹는 놈이잖아, 생각해보니까. 눈 뜨면 코베 있는 서울이야. 눈 뜨고 코베 있는 서울. 조심해. 다음 음식 안 가요? 빨리 가고 싶어요? 먹을 게 없어요. 자, 다음 음식 주세요. 아, 그렇지 그렇지. 재현 씨는 연어 스테이크고요. 지금 씨는 전어 스테이크입니다. 그냥 갔다가 살아있는 전어를 안에 넣어놨으니까 수렵하셔가지고. 아, 손으로 지불해요, 사장님. 저 클래식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? BGM으로 깔아주세요. 네. 근데 이쪽도 지금 비 오는 노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진짜 먹어요? 우와. 우와. 오, 근데 맛있다. 그죠? 생전어라서 뼈가 너무 딱딱해. 먹기가 힘들어, 좀. 오지게 때려 박아보겠습니다. 근데 맛있어.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회야. 어, 이거 한입 먹어봐 빨리. 어, 내가 잡았어 방금. 이런 거 원하는 거 같은데 여기 PD가. 응. 한번 다시 할게. 오씨. 오, 야야야. 야, 뭐해 뭐해. 야, 찍어. 물 튀었잖아. 너 때문에. 너 때문에 물 튀었다 했는데 갑자기 방망이 간다고? 도시 사람이 또 장비에 예민하구나. 어, 자자자자. 잡았다. 죽어. 잡았다. 죽었구만. 자연인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하면 돼. 이렇게. 이렇게 입에다가.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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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살아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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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살아있어. 조심해. 조심해. 저는 물 뻔했어.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야, 한 번쯤 물릴 뻔했다. 왼쪽 볼 물려가지고 피긴 하시는데. 잠깐만, 나 한 마리만 더 잡을게. 자, 다음 음식 넘어갑시다. 오케이! 어, 나도 그럼 좀 괜찮은 거 나오겠네. 뚜껑 삼겹살인데요. 오케이! 불하고 돼지고기를 다급자족 하셔야 돼요.
초를 붙이면은 번호를 드리고요. 돼지를 잡으시면은 돼지고기를 드립니다. 못 잡으면 못 먹어요? 못 맞추면은 삼겹살이 없어요. 와, 이거 못 잡아요. 기회를 세 번 드리고요. 세 번? 코에다. 그치 그치. 재밌게 하면 인정? 아, 잠깐만. 아, 이거는 흑돼지 잡아도 가능? 유효 웃음 없었고요. 두 번 못 맞췄습니다. 아, 유효 웃음이 없었어요. 마지막 시기. 아, 너 손으로 얼굴 가려야 돼. 안 그러면 다쳐.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. 마지막 한 번. 권주몽의 명예를 걸고. 자,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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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!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역사와 미래가 달려있다! 위하여! 고기 얻었다! 불을 지펴야 먹을 수 있어요. 금방 되겠네! 생각보다 안 붙는다. 어! 이럴 수가! 야생에 이런 일이 있어요! 피가 내리기 시작했어요, 여러분! 웃겨. 아니, 야생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. 맛있다 이거. 바보요. 아, 뜨거워. 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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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 새거 리필 좀 해주세요. 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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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! 완! 됐다. 오, 됐다. 그래요. 자연인 이거 안고 불을 쬐야 돼. 야, 개새끼야! 뭐해! 웃어야죠. 물 뛰었구나. 아니, 깜짝 놀랐어. 놀란 거지 그냥. 와. 돼지보다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야, 너 고기 좀 먹고 싶냐? 쌈 씻어. 어디? 한 입만 있어야지. 알았어. 한 입만이요. 어, 뭐야 이거? 진짜. 좀 도와줄래요? 어, 착하네 또 겉으로 쫄쫄대면서 또 착한 면이 있네요. 아, 끄! 와, 개 맛있어. 야, 이거 먹고 싶으면 불 좀 꺼라 일단. 형님, 맛있습니다. 도시는 좀 다해놓고. 아우, 형님. 찔꺼, 찔꺼. 예. 하루 종일 당하다가 먹어야 이게 꿀맛이야. 손님 누구 당했어? 직접 재배한 상추와 함께. 손님 신났어. 도망가. 디저트 디저트. 왜 입을 들이미지? 나 형님. 교수인데 자유인 됐어요. 아, 셰프 괜찮았어요. 머리 떡져가지고. 소뚜껑에다 가꾸은 삼겹살이 진짜 진리예요. 사람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이야. 그 말씀하시면서 왜 넘어졌대요?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한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왜?